인생에 있어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청춘. 한때는 양심보다 권력이 중요했던 그 시절. 인생에 있어 소중한 청춘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했던 때도 있었다. 그 피끓던 양심을 무거운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옛 청춘들에게 고하고자 한다. 어휴, 이거 뭐야, 사람이잖아.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울리는 전화벨 소리. 예, 제가 한지태입니다. 신영재 씨 부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재규 이름 하나 밝혔는데 청심은 하나 삼켜야 할 것처럼 놀라주시는 한지태.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말씀하신 꽃미남이 소년주 씨예요? 영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재라는 사람의 부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아름다운 청춘. 접목던 인까지 보태어 열심히 달렸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아, 어렸을 적 모습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그런데 아무리 덜덜거리는 시골 버스라지만 버스와 한판 레이스를 벌이는 녀석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들은 청춘이었기에 어떤 행동에도 계산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피는 연정우 씨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처럼 뜨거웠다. 서영철, 박봉수 나와. 영철이와 봉수가 불려나가는데 어째 더 긴장하는 눈치. 요즘 같아선 체벌 교사로 낙인 찍힐 행동을 서슴없이 하시는 선생님. 뭘? 뭘 잘못했냐고 묻잖아! 화장실에서 담배 피웠습니다! 니들이 양아치. 들어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당연히 허용되던 시절이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들라고 새끼야. 들라고 새끼야! 야, 너 미쳤어 임마! 야! 안다! 부락지 새끼! 우리 죽여버리고 말겠어. 야, 숨을 먹시잖아, 숨을! 아, 부락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야. 아, 선생님께 고자질하니까. 야! 너 다음번에 한 번 더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이 새끼야! 아, 선생님께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해 바치는 친구. 그때까지만 해도 난 영재와 담임과의 관계가 그저 모범생과 그를 편애하는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동경대 입시 문제라 어려웠을 텐데 잘 들였어. 평소 담임 선생으로부터 불복 과외를 받아온 영재는 반 학생들의 잘못을 낱낱이 보고해왔던 것이다. 요즘 우리 반에 쓰레기 같은 도색 잡지가 나돌고 있던데.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여자 가슴을 봐봐, 어? 보통 여자 두 배잖아. 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 배를 받아야지, 인마. 아,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정말. 그동안 담임 선생에게 친구들의 잘못을 고해바친 영재라고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다. 여기 한 거 아니야? 살 수 있지? 살 수 있냐고 묻잖아. 이렇게 해서라도 영재는 조금이나마 불편한 마음을 덜고자 했다. 한강병, 일어나. 김은수 씨. 왜 맞았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분명히 말해두지만 니들의 추잡한 행동은 내 눈에 다 읽힌다.
영재만 믿고 큰소리 뻥뻥 친 담임선생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위가 가장 믿었던 측근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통쾌하고 짜릿했다. 담임 선생의 앞잡이였던 영재에게 친구가 있을 리 만무했다. 가자, 가자, 야, 자, 고, 어이, 신영재, 신영재, 한판 할래? 담임 선생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영재를 조금은 이해한다는 듯 지태는 영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그들만의 청춘일기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 아름다운 청춘인데. 쓰레기 속에 있으면 너도 쓰레기가 된다. 정신순화 교육에 대해선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다. 우리 반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순화교육 대상자를 정하겠다.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다. 대체 정신순화교육이 무엇이었을까? 순화교육보다 급한 불 끄기에도 바쁜 지태에게 전달되는 한 장의 종이. 그것은 정신순화교육에 반대하는 서명용지였다. 누가 순화교육 대상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명하려 했다. 거기 둘, 그거 들고 이리 나와. 하지만 학생들이 든 반기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니들 스스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갔겠지. 약속대로 이틀 후에 우리 반 순화교육 대상자를 정하겠다. 오랜만이다, 신영재.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큰 사건을 그냥 돌리 없었던 담임 얼마나 선생은 크겠어요? 다시 영재를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해. 어서 말해. 영재는 또다시 선생의 추궁에 시달리고 결국 지태와 그의 친구들이 주동자였으니 밝혀지고 말았다. 네가 친구야? 네가 사람이냐고 새끼야! 어떡해. 너 일부러 우리한테 접근했던 거지? 서명운동 찌른 것도 너 아니야? 너 원래 담임 개였잖아. 말해봐. 왜 말을 못해, 새끼야! 나 저 새끼 언젠간 배신 때릴 줄 알았어. 진작에 알았다고! 앞으로 내 눈앞에 뛰지 마라. 이들의 쉽지 않았던 우정마저 금이 가버리고.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말하면 태양만큼 막아주겠다고. 내가 그랬던가? 약속하셨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안 됐지만 널 제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자기 외에 다른 친구들이 다 잘못되면 선생님을 그 고통 불법과외 교사로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선도위원회 선처를 부탁해서 퇴학을 막았다. 그럼 대신 순화교육으로? 아니다. 이번 순화교육 대상자는 내가 아닌 너희들 스스로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정해 주기 바란다. 오랜만에 담임 선생의 결정이 내심 반갑기만 한 영재. 협상을 제대로 봤네요.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방법인 투표로 순화교육 대상자를 뽑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에게 나눠준 투표용지에는 이미 영재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기네들이 구제가 됐는지도 알 길이 없고.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영재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선생님의 계산은 그 순간, 아마 그랬겠죠. 영재는 권력에서 이탈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싸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심보단 권력이 중요했던 그 시절, 무조건적인 절대 권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들. 그 사실 영재는 분노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예! 오늘 아침 호수가에서 담임이 변사체로 발견됐대. 안 가볼까? 갑작스런 선생의 죽음은 아이들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태는 영재를 찾아가고. 한때는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미래를 꿈꾸었던 그들. 갈게. 잘 지내. 그게 내가 본 영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학생들 앞에선 절대 권력자였던 선생이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의문점. 선생님이 꾸민 부정투표라는 거 다 압니다. 약속대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경고한 대로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날 지르면 공무원인 너희 부모님도 함께 엮이거든. 순화교육관 아들의 부정 공무원이라.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 건방진 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자식아. 너무 원망은 하지 마라. 질서의 편의와 효용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야. 결국 담임선생은 호숫가에서 실족사고 만 것이었다.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선생의 말로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었다. 영재와 그리고 그 시절에 암울했던 청춘들. 청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청춘은 아름다워야 했던 것이다.